account of all the rattlesnakes and all that makes you blow. But it's worth that I. 유유산업이라는 제약회사가 김중업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지어진 건물인데요. 초기에 네 개 동이 지어져 있는데 후기 작품의 어떤 조형성이 강한 그런 작품보다는 초기 근대 모더니즘의 작품 성향을 잘 따른 김중업 선생님의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현상 설계가 당선이 되고 기본 설계를 진행하는 도중에 안양사 이 유물이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모든 설계가 중단이 되고 2년에 걸친 그 발굴 과정이 있었습니다. 타임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설정했는데 중초사지 당간지주도 있고 약 1000년 전에 안양 사토가 이 발굴이 돼서 지금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고요. 역사적인 그 건축적인 지층이 있는 그런 땅이라서 시간성을 갖고 있는 건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개념을 잡고 진행을 했었습니다. 김중업관은 연구소 건물이었습니다. 조형성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초기의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는 이제 구조를 명쾌하게 이렇게 노출시켜서 구조적인 아름다움, 또 인면의 어떤 비례와 분할과 비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고. 문화누리관은 김중업 박물관하고 좀 대척점이 있는 약간 그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개념인데 하나를 약간 김중업관은 남성적이라고 보면 문화누리관은 좀 여성적인 그런 건물입니다. 캔틀랩으로 2층 부분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건물 네 모서리, 두 모서리를 이렇게 직각으로 따서 거기에 박종배 씨의 그 모자상과 파이오니어상을 설치를 했고 또 이 창문에 그 유유산업 로고를 응용한 철제 그릴을 설치를 해서 서쪽 향에 대한 루버 역할을 하게 한 교형적으로도 꽤 뛰어난 그런 디자인이고 제약 공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실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전시 또 스튜디오 이런 복합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거하고는 맞지가 않죠. 보존 가치가 없는 벽들은 다 철거를 하고 또 이게 그 정사각형의 한 50m 되는 그런 박스 건물이라 내부에 굉장히 어둡습니다. 빛도 들어가고 환기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아트리움 공간을 설치를 해서 현재 기능에 맞게끔 사용하게 했고요.
길이가 한 65m, 폭이 한 15m 정도 되는 굉장히 직사각형, 긴 직사각형의 2층 창고 건물입니다.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죠. 이게 기존에 있는 김중업 선생님이 설계한 4개의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서 이 다른 건물들하고 조화를 이뤄낼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도면을 보고 길이나 규모를 이렇게 자꾸 가늠해 보고 고민하던 중에 저희가 종묘가 이렇게 떠올랐어요. 그 이유가 종묘가 우리나라 그 건물로는 가장 큰 목조 건물입니다. 종묘가 갖고 있는 그런 건축적인 느낌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다. 연구소에 또 공장에 제약 공장 또 보일러실을 하나의 박물관의 용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제약이 많고 실제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지만 또 지금 그 건축계 또 도시의 어떤 그 최근의 추세는 리노베이션 또 재생 이런 거거든요. 조금은 기능적으로 안 맞지만 그걸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다시 활용하면 그 역사적인 흔적이라든가 과거의 숨결 그런 시간적인 어떤 적층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하나의 그 경쟁력이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가볍게 그냥 산책을 나와서 거기를 거닐어도 좋고요. 각 시대의 건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보셔도 좋고 그런 공간 자체를 방문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공간의 그런 시간의 촉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